우리나라 정부한테도 못 받는 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한테 받게 생겼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한테 주는 이 보조금 발표가 임박했는데 삼성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추가 투자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당초 예상보다는 좀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달 초에 3월 7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구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미국 상무부가 그쯤에서 이제 반도체 보조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보조금을 밝힐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사실 지난주 인텔 보조금이 먼저 발표가 됐고 네. 이달 말에 조금 삼성전자에 대한 규모가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협상이 계속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된 추가 협상으로 해서 이 발표가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직접 좀 물어봤습니다. 정인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어제 행사가 끝난 직후 FTA 발효 20주년 행사가 끝난 뒤에 저희 취재진이 물어봤는데 기업과 정부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보조금 발표 시기는 개별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말하죠. 미국 정부안 일이어서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투자를 얼마나 할 건지 좀 정하고 이 보조금을 받는 데 따르는 뭐 제약 조건도 좀 따져보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협상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독소 조항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좀 생깁니다. 네. 예상보다 뭐 초과 이익을 많이 내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그러니까 보조금의 한도 내에서 공유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반도체 수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업 기밀 같은 자료도 뭐 상무부에 조금 제출을 해야 한다든지 또 무엇보다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미국 협상 가능성을 좀 미국 정부가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은 좀 다소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게 이제 투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더 할 것이냐. 인텔도 사실은 좀 더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에 짓는 이번에 투자한 돈이 173억 달러인데 여기 이제 알려진 보조금 규모가 이제 60억 달러. 그럼 30% 이상을 지원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이제 삼성도 이게 같은 맥락에서 추가 투자안을 좀 확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인텔이 직접 보조금 85억 달러 여기에 이제 대출 지원으로 110억 달러를 이제 받게 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앞서서 이제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공장 외에도 이번에 새롭게 뉴멕시코와 오리건 등에도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힌 건데요. 네. 이에 따른 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지난 2022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간 총 192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60조 원을 20년간 미국에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11곳을 세우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제출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테일러 공장뿐만 아니라 보조금 액수로 추정을 해보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투자안이 이번 보조금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액수 60억 달러가 이제 TSMC의 50억 달러보다는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파격 대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또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결국은 더 많은 공장을 지어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기업,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과 뭐 미국의 이득이 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도 이 대만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비용 절반을 댔는데 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직접적인 이 보조금을 주는 게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이게 박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기업 하면 우리나라에 뭐 이름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지원금을 주게 되면 뭐 특혜 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일례를 좀 들자면 우리 정부가 지금 경기 남부에 올 초에도 밝혔죠. 메가클러스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짓는다면서 622조 원을 민간에 투자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돈이 500조거든요. 네. 앞으로 한 20년 동안 500조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처럼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직접 보조금 받는 것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나 뭐 이제 인허가 지원, 또 R&D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율 같은 거 확대를 이미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제 각국에서 앵커께서 이제 브리핑하신 대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직접적인 지원에서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도 뒤늦게 직접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다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